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클로즈업을 좀 빼야 되는데 여기 다래끼가 나가지고. 다래끼 아, 다래끼는 아, 상관없구나. 여기 사람을 약간 만신창이로 만드는데 원숭이 두창 이런 거 안 됩니다. 아, 전혀 그런 거 두창 아닙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자 오늘 시장은 뭐 아까 뭐라고요? 무슨 열차? 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뒤에 뒤에 할 거구나. 어디 뭐 출발한다 그래서 출발한다고. 아까 그 댓글 쓰는 분인 줄 알았어. 막차 출발한다 그분인 줄 알았네. 오늘 애플 마지막입니다. 이제 쭉 올라요? FOMC 지나면 변동성 제거됐으니까 이게 사실 첫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뭐든지 이제 첫 스타트 네. 가게도 첫날 장세 잘 되는 거 보면 대충 알고 그래요? 에 대충 알잖아 오픈빨이 많이 막 이 정도다 그러면 와 여기 대박이구나 네. 이번 주는 정말 대단한 것들이 또 이제 준비되어 있죠 FOMC도 있고. GDP도 발표되고 아 조금, 애플 실적, 애플 실적도 있고 구글 실적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뭐 고용 보고서 나오고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네. 그 다음 주는 또 CPI 또 나오고 그 대박 날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첫 주 시작하는 거 첫 주 시작하는 날이라서 야 이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야 이거 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사실 외국인 기관도 수급이 괜찮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다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하면서 대형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였거든요. 좀 네. 막판에 삼성전자는 아쉽게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200원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나쁘지 않았어요. 뭐 바이오도 그렇네요. 꽤 좋았고 특히 오늘 자동차 쪽 되게 좋았습니다. 자동차가 실적이 좋으니까. 결국은 가네. 현대차 2.6% 실적 발표하고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네. 근데 뭐 시작 그러니까 아 결국은 아 실적 좋은 게 낫구나 이러면서 외국인이 실적 발표하는 날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샀는데 그 네. 이후로 현대차 꾸준히 사고 있어요. 꾸준히 사고 있어서 이게 지금 지난주에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약간 이제 공백이 있는 주다. FOMC 전까지. FOMC 이후에도 사실 FOMC에 뭐 아주 커다란 게 나올 거 있겠나? 이런 생각이 75BP. 뭐 그거 말고는 이제 파월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경기냐 인플레이션이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 이야기하겠지. 그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경기 살릴 거예요. 그러면 대박 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약간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만 있다면 사실 FOMC도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 랠리가 좀 이제 지속 된다 이제 지표들 이제 막 나오기 전까지는 네.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0포인트가 네. 사실 420 종목이 오르고 400 종목이 떨어졌거든요. 반반. 근데 10포인트가 올랐다는 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올랐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내 계좌가 엄청 많이 올랐다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네. 왜냐하면 코스닥은 또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장중에 플러스로 살짝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뭐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고 1포인트도 안 빠지고 0.06포인트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이 590종목이고 760종목이 떨어졌으니까 내 종목은 별로 좀 안 좋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대형주가 오르면서 수급이 좋아지면서 우리 시장은 조금 불안한 한 주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 그 첫날에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 엔솔도 오늘 2% 올랐는데 27일 내일 모레죠? 네. 27일 날 락업 물량 또 네. 풀려서 그게 얼마요? 4조 원 정도? 근데 그거 이제 혹시나 이제 시장에 엔솔 상장할 때도 그랬잖아요. 수급 교란. 그런 게 조금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거는 몇 번 지금 상장하고 보름,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네. 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물량이 좀 있는데 선반요? 아, 뭘 또 선반이 맨날 선반이요? 아니 몇 번 해봤잖아. 몇 번 이렇게 맞아봤으니까 당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고 여기까지 떨어진 거고 뭐 사실 이제 첫 한 달째 이 보호예수 풀릴 때 판 사람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 뭐요? 어, 6개월 뒤에도 나오는데. 어. 그때 안 판 사람들이 어 이거 한 달 거 버틴 사람들이 아 그러면 난 6개월 뒤 나올 때 팔아야지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달째 나왔을 때 그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생각이 야 이거 한 달만 한 달 이제 보유해서 풀리는 거 버텨보고 네. 이제 6개월째 풀리는데 팔아야지. 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그 다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었고 그래서 와 이거 가지고 엔솔이 박살난다. 그거는 좀 뭐 당일이나 뭐 그 전날은 그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뭐 크게 주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뭐 테슬라가 최근에 꽤 좋더라고요. 테슬라. 어제, 예, 금요일 날도. 어 네. 뉴스 봤죠 일론 머스크. 무슨 뉴스? 뭐 아 뭐 보셨어요? 아 친구. 절친. 친구를 사랑해. 와, 진짜 대단, 여러모로 대단한 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애가 몇 명? 8명? 어, 그래요? 애가 8명, 아. 부인이 3명. 아. 야, 조선시대요. 아, 정말 전 부럽지 않아요. 그래. 부럽지 않다고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아, 표정은 아. 100% 부러운 표정이. 피곤해. 표정인데. 부인 3명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 그래요? 박해주의자인가 보죠? 아, 왜 땡겨 얼굴은 왜 땡겨요? 아 그래서 어. 테슬라 아까 말씀하셔서 어. 테슬라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2차 전지도 분위기가 뭐 나쁘지 뭐 않았었고요. 그래서 보호에서 풀리는 거 걱정스럽긴 한데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아 이제 앞으로 에너지 솔루션은 보호에서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라고 풀리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아 그래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LED처럼 될 수도 있다. 경쟁이 너무 심해요.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긴 한데 예전에 뭐 LED 같은 경우에는 1등이 아니었죠. 그래서 네. 이렇게 망가진 게 뒤에 추격하는 그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1등이잖아요. CATL, BRD 이쪽 1등이고 점유율 계속 깎아먹고 있고 아, 쫓아오고 있고 2등, 1등은 CATL이고 2위 점유율도 이제 사실 BRD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네. 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길게 보면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성장은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미디어 컨텐츠주도 괜찮았죠? 미디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네. 26. 지금 그 우영우 다음에 뭐 한다고. 네. 우영우 다음에? 그 우영우 다음에 꼭 그렇게 나오는 거는 잘 안 되더라. 네, 잘 안 되는데 기대감은 올라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 엔터도 좋았고 뭐 그 누구죠? 아까 이름 들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빅히트의 새로운 여자 아 뭐, 유진스래요 유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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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진스 아. 진 새로운 뉴 진스죠 새로운 아 그래요 이럴 거면 아니, 소개하고 얘기해 알겠습니다 모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비즈 전략부 김민진 차장님 독립 리서치 법인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진스가 그 청바지 진스예요 네 그 새 청바지 세청바지? 세포 진 할 때 그 진 아니에요? 뉴진스 청바지 아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네. 너무 단호박이어서 너무 단호박 맞습니다 저런 거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100% 본인이 찾아봤다는 거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주식하면 찾아봐야죠 에이,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충원 대표님 네, 일단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가 올해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으면은 한 30주 정도 된 거잖아요. 그 주에서 한 탑3 안에 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사실 이따가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 대비 상대적으로 잘 방어가 되는 모습들이었고
수급과 관련해서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슈퍼위크라고 해서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 경제지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것도 이따가 같이 체크를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좀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전체 비율의 한 4%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시총이 이제 91.5조 원인데 거기서 4조 원 정도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일단 요거를 의외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6개월이라는 거를 외국인이 사실 그렇게 6개월 이상 보유수를 걸어놓은 최근에 IPO 대형주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 좀 짧게 건다고. 네. 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6개월 건다라는 거는 6개월을 거는 대신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물론 올해 1월과 지금 7월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에 항상 뭐만 하면은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올해 이번 달 초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초에도 거의 35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외인이 한 지금 보시면은 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930억 원, 선물은 5,1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코스피의 외국인의 매수를 보면은 제조업 1,200억, 대형주 1,100억, 운수장비 1,090억. 그럼 결국은 오늘은 반도체랑 현대차, 기아를 샀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실적 나왔을 때 사지 왜 뒤늦게? 후반형. 그니까 후반형 뒤늦게 살피다가 사는 거죠. 네.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680억 원 매도했는데 제조 우량 기업부 대형주 IT 그쪽에서 많이 IT 부품까지 많이 매도를 했고 그나마 좀 산 게 오락문화 유통 방송 서비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엔터 관련주들이 괜찮았습니다. 그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이제 아티스트가 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평균 나이가 16.6세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YG를 굉장히 잘 좋게 만들었던 게 또 이제 블랙핑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뭐 우영우 관련해서도 시청률이 계속 잘 더 잘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믿을 거는 사실 그게 실적 반영이 기대돼서 오른다기보다는 모멘텀으로 오르는 가능성이 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 기가 막히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대성창투. 대성창투 오늘 좀 아랫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미 한 열흘도 안 돼서 주가가 거의 60% 올랐는데 그게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영화 한산 용의 출연 한산 그게, 네. 명량이죠. 네, 이순신. 네. 2014년도에 1,781만 명.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아 그때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뭐 사이가 안 좋았다. 뭐 독도랑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그 명량의 사전 예매량보다 한산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이미 재성창투에 반영이 돼서 60% 올랐는데 그런 그런 온기가 이제 뭐 CGV나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관람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영화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뭐 예?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대감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코스닥이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하락 종목이 거의 200개가 많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이 어느 거다. 정도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따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이번 주 25, 26, 27, 28, 29에 하루에 모멘텀이 그 나올 게 한 3개가 넘어요. 하루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미국 경제에 그렇게 관심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됐나 싶을 정도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일단은 하루였고 오늘이 그 첫날이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기에 좀 공감이 많이 가요. 지금 한산 말고는 볼 영화도 없어서 몰리는 경향이 있는 듯함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천만까지 가지는 않지 않아요? 재미없으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쭉 갔을 때 더 모멘텀이 붙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차장님 가슴을 긁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네. 성실하게 하셔야죠. 방송 태도를. 기분이 좋지 않아. 팝콘 보셨어요? 아니 평론가들이 잘 빠졌다고 하는 거랑 실제 흥행이랑은 차이가 있지. 그 무슨 뭐 이동진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 뭐 오스카 뭐 이런 거 받은 상 받았다고. 상 받은 게 천만 넘은 게 몇 개 없을걸요? 그 최근에 받은 거 박찬욱 감독 영화 박해일 나오는 뭐, 거랑 하여튼 뭐 등등 다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브로커도 그렇고 가서 엄청 잘 된 영화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대중성이랑 흥행이랑은 차이가 있단 말이야. 대중성이랑 흥행? 아, 작품성이랑 흥행. 흥행성이랑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주식에서는 그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내가 연예인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정말 평이 좋다 대작이다 이런 게 성공하는 게 사실 게임이나 엔터나 미디 이런 데서 크게 없었거든요. 지리산도 완전 쪽박잡고. 그렇네요. 게임도 엔시소프트 대작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들 다 그냥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에 올랐다가 실제 오픈해보니까 이게 다 망작이어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와 이게 뭐 평이 좋다 뭐 이거는 진짜 그 제가 생각하는 네. 엔터 그다음 미디어 그다음에 의류 이런 유행 타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내 시각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의외 이런 데서 내일모레 개봉하는데 소금 엄청 많이 야 요거 아무튼 영화 개봉하면 천만 명 걸고 커피빵 한번 하실래요? 그럼 몇 잔 할까요? 천만은 근데 너무 천만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천만 좀 뭐 한 20년? 아까 뭐 한 달 뭐 이렇게 한 달? 네, 한 달 뒤에 서로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뒤엔 기억도 못 해.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자, 알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은 그러면 오늘 보면은 네. 니케이도 0.7% 떨어지고 상해 종합 지수도 0.7%, 홍콩 뭐 대만 지수만 조금 정말 0.1%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를 굳이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이제 괜찮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정도 움직인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도 분명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봐야 될 만한 이슈는 결국은 이제 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하고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기업들 뭐 우려감이 있는 섹터였지만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 눈높이가 높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들 이러한 우려감들 대비해서 현대차는 워낙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온 건 자동차 업종군들이죠. 완성차 업체들. 네. 근데 재밌는 부분은 부품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L도 오늘 뭐 성우 하이텍 인가가 성화이텍 애플카? 네 관련 이슈도 좀 있었고 애플카에 뭐 배터리 뭐 만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왔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밌는 게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부품주들의 실적 대표 주자인 현대모비스는 실적이 안 좋았죠. 컨센서스를 13%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완전 다른 실적이었는데 오늘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는 3대 기업 중에는 현대모비스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아 죄송합니다. 애플카가 아니고 현대차였습니다. 네. 현대차 배터리팩. 네. 그리고 SL이라든지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성화이텍이라든지 이러한 자동차 관련된 기업 부품주들 이러한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잘 나오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2분기에 업황 저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엔터 미디어주들의 강세 흐름을 분할해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첫 번째 엔터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주제할 수 있는 사실이고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YOY, QOQ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하이브 저희가 뭐 지금 새로운 걸그룹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라기보다는 2분기 어닝 발표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신규 앨범 나왔거든요. 네네. 거기에 일부 공연 방영됩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좋을 수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이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주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목군들마다 실적이 좀 다르고 지금 얘기했었던 뭐 저희가 우영우 관련주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 후속 타자를 찾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뒤에 많이 올라온 기업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IP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IP가 어떻게 보면은 웹소설 쪽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끈 IP고 대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오늘 또 반대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출시하는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는 뭐 박정 차장과 의견이 좀 비슷한 게 결국은 이제 완전 대작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좀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가 좀 없었던 기업들이니까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IP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방영 전에 올라오는 거고 기대가 없었던 종목군 쪽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 때문에 좀 겁내지 말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엔터 르세라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또 내 뉴진스를 안 좋은 원래 이제 두 개인가 세 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많이 내면 좋은 거 아니야? 예. IPO 자금을 많이 아, 그렇죠. 아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러니까. 하이브 실제로 그 프로덕션 하는 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12살, 13살 아기들. 아, 나 그건 못 당. 그건 그래서 이렇게 케어를 잘 해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밥은 누가 해주나? 엄마가 가서 해주나? 거기 식당 가 있죠. 지금 얼마나 12살, 13살이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 거기 유기농으로 엄마 밥보다 훨씬 맛있게 해줄 텐데. 아, 우리 집보다 부럽다. 맛있긴 하겠다. 어쨌든 고 저는 궁금한 게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엔터주의 그 주가를 네. 얼마를 적정선으로 생각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하이브가 처음에 갈 때도 그걸 이제 그런 메타버스, 뭐 NFT 요거 엮어가지고 엔터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주가를 끌어올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뭐 메타버스 NFT가 다 죽고 갑자기 또 그 누구야 BTS는 또 활동 안 한다 그래버리고 그런데 또 신인 걸그룹 나오는데 또 실적은 잘 나왔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어디가 딱 주가의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서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시장 그리고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엔터주들이 다른 섹터보다 잘 버텼던 이유는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고 사실 지금 얘기했었던 저희가 얘기했던 걸그룹들이 그리고 보이그룹들이 예전에 활동 안 했냐 다 잘했거든요. 그리고 앨범도 잘 팔았습니다. 물론 네. 최근에 좀 더 잘 팔고 좀 더 활동이 많아진 것뿐이지 잘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쪽과 결합돼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런 거품들을 걷어낼 수 있는 뭐 NFT나 메타버스를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사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걷어내고 나서는 결국은 이 회사들이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대다수의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 이면에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그룹들의 출시가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지 뭐 하나 이런 이슈를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엔터 이런 빅4 회사를 간 건 아닌데 네. 엔터사들 이렇게 좀 탐방을 갔다 왔었고 그런 회사의 보고서를 쓰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지금 증시하고 연결을 지으면 실적에 좋다라는 기준은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컨센서스를 어떻게 애널리스트를 추정하는 것보다 잘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초동 판매 음반이 몇이야 그럼 신보 잘 팔려 그럼 구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가 결국 실적에 나오는 반영이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엔터사들의 주가를 반영하는 거는 이 앞단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실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뭐 이거는 엔터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거를 시장이 좋을 때는 멀티플을 프리미엄을 할증해 가지고 50배 주겠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30배 주겠다. 사실 그거를 이제 일각에서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하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유동적으로 바뀌어 왔던 거는 지금 1, 2년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리고 특히 이게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데에는 초창기 때부터 그거를 이제 비용으로 계속
이제 떨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하이브에 대해서 뭐 걸그룹이 뭐 다섯 개가 나와도 그 돈 걱정할 필요는 없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그쵸. 오히려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일단은 모멘텀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랑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클로징 키워드 적어주셨으면 들어주시죠. 자 유충원 대표님은 급행열차 출발합니다. 열차가 여기서 나왔어요. 아하 뽀뽀. 어디 뭐 어디 나라 나라를 바라시나요? 어디 가는 건지 어디 가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데로 가야지. 난 이렇게 띄워 약간 외국인이 이렇게 띄워주니까 무서워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네 그리고 우리 김민진 차장님은 미유새 이유 미유새. 뭔가 미운 이유 새끼. 미운 이유 새끼. 아, 알겠습니다. 급행열차 출발합니다. 미운 이유 새끼. 이유 새끼 먼저 들어볼까요? 아, 사실 유럽 새끼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예. 아, 여기 유럽 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뭐 미운 유럽 새끼나 뭐 미운 이유 새끼나 뭐 똑같죠. 뭐 제가 이제 잘 보는 그 예능 프로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미국의 CPI 발표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웠었죠. 보지 못했었던 숫자가 나와서. 하지만은 재밌는 부분은 그 CPI 발표 이후에 주가의 흐름 자체는 올라서고 네.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에너지가 하락했죠.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 지금 이제 집세 정도가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산물 가격, 산업재 가격 모두 다 상반기 고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철광석 가격은 급락해가지고 네. 지금 철광업체들 큰일 났다고 난리났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가에 대한 걱정은 이제 흘러갔고 사실은 시장 하락의 가장 큰 고리 중에 하나는 물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의 노력들 이것이 굉장히 딥한 경기 침체로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만 가지 말자 막 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미국의 그러한 높은 물가 수준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 문제를 발생시켜서 네. 시장을 세게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이라는 부분이겠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22에서 50BP 빅스텝을 밟았고 사실 50BP 빅스텝을 밟았을 때 처음은 다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아니라고 했잖아. 아, 그렇죠. 금요일 날. 또. 내가 이거 참 그랬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미국 빠졌잖아, 금요일 날. 네. 내가 이거 진짜 니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채권은 지금 다 침체 얘기하고 있다. 말했었죠. 내가 얘기했잖아. 맞아. 말 한 건 맞는데 여기서 커봐 이때가 좀 없어 보여. 이때가 제일 없어 보여. 내가 했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했대잖아. 아무도 안 한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집중을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글로벌에서 거의 가장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효과가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원화의 급격한 약세로 꼽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 이슈 거기에 따른 원화의 약세를 많이 꼽았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강달러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유럽의 유로화의 강세로 좀 연결되기만을 기다렸었던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50BP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그거 나타나자마자 이탈리아 채권금리 급등을 했고 사실은 유럽 쪽에 대한 경기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남유럽 재정위기라는 사태를 이것이 시장에 뭐 어마어마한 큰 리스크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는 여기서 정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전의 주가 흐름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유럽 쪽의 경기 불안 자체는 아무래도 안전자산의 선호현상을 만들어내고 원화의 약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좀 굉장히 강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사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로 유럽의 유로화를 강세로 만들고 남유럽 재정 위기를 극복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사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럽 쪽 특히 이제 이탈리아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복잡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지만은 네. 첫 번째는 결국 북쪽과 남쪽에 차이입니다. 네. 북쪽은 제조업, 남쪽은 서비스업. 그리고 EU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EU는 그게 안 됩니다. 복잡해. 예.
여기저기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남유럽 쪽에 대한 재정 위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국가채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ECB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에 대한 리스크 고리를 끊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유로화에 대한 강세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강세도 충분히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을 많이 봤지만은 지금은 유럽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영국이 브렉시트 한 거는 좀 똑똑한 결정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아, 그 결정이요. 사실 뭐 영국이 더 심각해. 영국 물가도 그렇고 이제 심각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영국이 뭐 유럽에 있나 아니면은 떨어져 나와 있나 사실은 그 득실을 판단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은 이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영국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좋았어 나빴어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보다는 지금은 단일 권역 내에서의 유럽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불거진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스크기는 하지만 그게 뭐 터지더라도 우리나라한테 막 심각한 그런 거는 아닐 것 같다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남유럽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 저희가 이제 2011년 말경 이었어요. 11년 초부터 11년 말경이었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터지면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그때만큼 많이 빠지지 않을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때만큼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오늘 좀 버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주원 대표님은 뭐라고 네. 급행열차?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3천? 목표지가 어디 급행열차면 3천 3천? 3천 코스피 3천 아 네 뭐 네. 여행지 3천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냥 빨리 2,500 가는 거 아니에요? 빨리 2,500 바로 밑으로 꽂는 네. 거 아니야? 아 일단은 그 슈퍼위크가 이따가 혹시 이따 숙제한 시간에 이번 주 일정을 다 말씀하시나요?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은 뭐 7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 네. 있고 내일에 FOMC 1일차고 그러니까 미국 기준입니다. 26일에 신규 주택 판매 소비자 신뢰 지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코카콜라 실적이 있고 27일에 FOMC 2일차인데 거기서 이제 성명서하고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겠죠. 파월 의장 기자 간담회가 있고 6월 내구재 수주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 28일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2분기 GDP 그리고 애플, 아마존, 인텔 와. 그리고 금요일은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와. 그리고 7월 시카고 여는 PMI 다 몰렸네. 아니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이슈가 엄청 많으니까 이제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 처음 할 때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탑3 이제 주간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이런 것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3분기까지는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 이유가 이제 좀 하락을 하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그 반대로 오히려 지금 이런 박스권이나 이런 변동성 기간을 거친 후에 이제 뭐 9월이나 이때부터는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라는 거죠. 당연히 변수가 많으니까 의견이 엇갈리는 걸 수밖에 없고. 근데 아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면은 지금까지 좀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왔었고 오히려 그리고 아까 영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기대감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새로운 너무 나온 경우가 실제로 최근에 증시에도 굉장히 많았었던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증시가 사실 코스피나 이런 지수의 이제 일봉을 보면은 그냥 똑같아요. 이거 저는 이게 두 개를 같이 옆에 붙여놓은 건 줄 알았을 만큼 네. 굉장히 이제 지수가 4일 동안 4영업일 동안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도 보면은 이게 4일 동안의 일봉인데 그냥 뭐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오르나 싶으면은 그 다음날 음봉이고 이제 다시 하락하나 싶으면 또 다시 양봉이고 그렇네요. 이게 결국은 기다리고 있는 약간 안전벨트를 메고 이제 출발하기 딱 직전에 딱 그런 느낌. 아하. 이제 그게 이제 그 슈퍼위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오늘 또 섹터 특징주들을 보면은 네. 다 모멘텀이 많았던 게 빗썸 인수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그쵸, 그쵸. 이거 뉴스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어느 쪽에서는 실사가 나왔다. 근데 다른 데에서는 그거 예전에 끝난 거다. 사실 회사가 공식 입장을 아직 안 밝혔죠.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뭐 비덴트, 위지트, TCINTP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 네. 자동차 완성업체들 보면은 코스피 제가 방금 다 봤는데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30위에서 YTD로 상승한 종목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오, 두 개가 있어요. 네. 기아랑 KTNG. 기아는 뭐야? 네. 기아.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YTD가 이제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라는 건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실적을 뒷받침되는 거 있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의문이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종목 이끌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고 외국인 현선물 드라이빙 보면은 이제 운전 실력이 장난이 아니다. 지수가 똑같이 거의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동차 외국계 리포트가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가 오늘 주가가 19만 6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외국계 레포트를 보면은 최소 21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었는데 나와 그때는 뭐 가겠냐 하는데 지금 올라오니까 가니까. 어 진짠가 또 이렇게 되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가 7만 3천 원인데 10만 원 중반대도 있어요. 외국계 에서 나온 보고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또 붙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뭐 아까 엔터는 얘기를 드렸고, 방산 관련주들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하나시스템 오늘 좋았고, 반면에 오늘 좀 유독 하락을 했던 것들은 무상증자 무증 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최근엔 들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데이터, K옥션, 실리콘투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런 주의보들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 좀 많이.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그 이슈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럼 외국인도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시장을 이렇게 사줬다는 거는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동안 너무 굶어 있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은 올해 계속 5월, 6월 나온 기사들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13년 전이면은 2008, 2009 서브프라임 때 이후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비율 보유 비율이 최저였다. 최저다.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비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근데 이왕 굶은 게 지금 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번 주 지나가고 좀 이슈 지나간 다음에 다음 주에 내가 외국인이었으면 약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슈를 여러 가지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부터 이렇게 뭔가 사줬다는 게. 근데 이제 절대적인 매수 금액이 많지 않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 하면은 사실 이제 하나의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무수한 투자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계 헤지펀드도 있을 네. 거고, 뭐 아니면은 정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정말 돈 많은 개인들. 뭐 우리 아랍왕자 이런 사람들 오면은 아랍왕자 움직여야 되거든요. 증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돈을 수백 수천억 단위를 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집합체라는 것이고, 뭐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럼 다 팔고 빼면 좋겠지 않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이제 누군가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듯이 현대차 기아차 실적 좋아. 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현대차 기아 수급 좋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세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떠나서 우리는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어라는 인식들이 만들어진 수급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슬슬 살 때가 됐다 이러면서 간보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네. 뭐 아직 뭐 본격적으로 현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선물 가지고 뭐 하루 사 뭐 며칠 샀다가 제가 지난주 수급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K200 선물은 사고 미니 선물은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외국인이 선물을 사가지고 막 뭐 어떻게 이제 상승이 임박했으니까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 뭐 그 6월 달에 판 건 영국계 자금이고 영국계 자금이고 이제 5월 달은 미국계 자금이 팔았는데 5월 6월 주가 빠질 때 아까 김민 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싱가포르 아이고 어디더라
넘어가자. 유럽에 어디 샀는데 그게 그 연기금 자금이 많아요. 연기금 집행하는 국가에서는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사실 막 삼성전자가 뭐 3나노를 개발해서 주식을 사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비중이나 이런 거 맞춰서 어? 여기 밸류에이션이 싸네? 이렇게 하면 또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또 있어요. 이렇게 이번 주에 진짜 말씀하신 것만 나열하기도 정말 바쁠 정도로 일정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투심이 조금 좋은 뉴스를 찾는 그런 분위기의 투심이 많이 형성이 되면 오히려 이렇게 한 번에 일정이 쫙 나왔을 때 만약에 일정이 딱 하나다 이러면 안 좋게 나왔을 때 그거 확대 해석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다섯 가지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약간 투자자 입맛대로 거기서 좀 잘 나온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게 생각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나 해서요. 근데 제가 외국인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당연한 얘기는 했네요. 근데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오를 천억도 안 샀는데 어쨌든 이렇게 강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매도가나 매수가에 좀 공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는 조 단위로 들어왔을 때도 많았었거든요. 하루 코스피 시장에.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호가가 비어있으니까 좀만 사도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얘기 나눠보면은 아 뭐 그거 예상한다고 맞추나 그냥 그거 다 끝나고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관망도 요즘에 포지션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은 약간은 과거 대비 거래 대금도 줄었는데 외국인의 매수 이제 순매수도 보시게 되면은 또 많이 안 들어왔고 근데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약간 본 게임을 기다리기 전 딱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외국인 그 국가별 동향인데 지금 제가 최신 업데이트를 못 봐서 그런데 네. 외국인 우리나라 코스피 1위 국가가 미국이 아닌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어? 에이 왜 그래요? 미국에 미국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40% 정도 외국계에서 40% 정도. 지금 찾아본다. 찾아봅니다. 네. 두 분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벤트 하나만 꼽는다면 뭐예요? 오히려 FOMC는 딱 예상되는 그림이 있어서 오히려 덜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뭐 정말 너무 많아서 하나만 꼽는다면 GDP. GDP. 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정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네. 뭐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더 확대시킬 만한 요인은 사실 예상치보다 크게 벗어나는 수치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정말 75BP가 아니라 100BP를 한다라든지 네. 근데 GDP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들 이제 안 좋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은 GDP 발표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따른 향후에 이제 정책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시장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GDP 봐야겠죠. 요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의 그렇죠. 그림이 살짝 점점 그려지는 거니까 네, 예. GDP 가장 중요하다. 이충원 대표님은요? 그거에 따른 경중을 사실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있냐 싶긴 하지만 그냥 결국은 그 예상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사실 그게 어떠한 충격을 크게 줄 것 같진 않은데 약간 근데 약간 이렇게 만든다거나 갑자기 또 이제 유럽에서 또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만약에 또 나온다거나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 움직이지 사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울트라 스텝 한번 이게 50%가 넘었었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다시 20-30%대로 내려와 있는 것처럼 이게 하루하루 그렇게 바뀌는 거를 뭔가 바뀌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타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시장의 예상치 안에서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은 결과 오히려 시장이 크게 뭐 밀리는 모습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좀 보도록 보고 찾으셨나요? 아 봐야지 찾았지 외국인 자 외국인 그 아까 내가 나라 찾았어? 기억 안 난다는 것도 노르웨이. 노르웨이. 아, 연어 많은 나라. 아, 연어의 나라. 연어의 나라. 노르웨이, 싱가폴, 국부펀드. 노르웨이, 싱가폴, 국부펀드. 그다음에 미국의 우리나라 미국계 자금이 41%. 41%. 영국이 8.3%. 싱가폴이 6.5%. 룩셈부르크가 6.4%. 야, 코스닥은 좀 다르지 않나요? 코스닥은 좀 다르. 코스닥 이게 그게 안 될 텐데.
코스피가 그런가? 코스닥 둘 다. 네. 제가 알아서 나중에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와, 찾아와. 찾아와서 네. 여기서 얘기를 해야죠. 네. 이거 시청자들 다 기다리시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 외국계 자금을 코스피 코스닥으로 못 나눌 텐데. 계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네. 공부를 더 하시고 알려주세요. 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뭐 보내드릴까요? 저는 약간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데 제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애플 실적 좋으면 만약 예상보다 좋으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어쨌든 큰형님이 딱 좋은 실적 내줬으면 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거다. 앞으로 가이던스도 예상보다는 뭐 좋다고 하면 분위기가 좀 약간 기대하지 말라는 표정인데 표정. 아, 애플이 2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일은 사실 많지는 않죠. 예. 더 중요한 건 훨씬 더 중요한 건 3분기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분기 실적 데이터보다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다시 이제 회복되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부품업체들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대윤이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뭐 시장을 이끌어 간다 그런 건 아니고 분위기 좀 전환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가능성은 있겠죠. 네. 어때요 지금? 투심은 분명 좌우할 수 있는 규모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원탑 회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제품 이제 핸드폰이 보통 3분기에 많이 출시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스냅이 주가가 왜 급락을 했을까를 보면은 네.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안 한 부분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 사람들은 결국은 아 그래서 3분기 좋아져 너희 내부적으로는 더 좋게 봐 이거에 따라서는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전반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사실 우리도 삼성전자 실적 그날 나왔을 때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수순이 아닐까 방산주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방산주? 방산주가 너무 좋아요 방산주 사실 이제 다 뉴스 나왔던 건데 이게 당일날 반영을 안 시키고 오늘 예. 뭐 인도네시아 후반영. 오늘 속보로 뜨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 온다고 뭐 하는데 그 얘기도 있었죠. KF21 네. 돈 달라고 그런데 그럼 또 이거 뭐 폴란드 전체에 이어서 우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첫째는 이번 폴란드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무기들은 글로벌에 힘을 갖겠구나. 네. 이번에 이제 얘기 나온 게 KF20, 21, 21은 뭐. 새로 띄운 거 아닌가요? 네, 20 새로, 그리고 K2 흑표전차, 다음에 이제 레드넵 장갑차, 뭐 이 세 개에다가 K9 자주포 이 네 개 정도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가장 통용되는 우리나라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이 사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먹힐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 거는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굉장히 장기 목표예요. 이게 우리가 19조 플러스 알파 처음에 이제 뉴스 나온 게 19조 플러스 알파였는데 네. 현혹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게 9조 원, K2 표준차가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납품되는 거냐면 2030년에 3단계 계획까지 했을 때 그 수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띄어 올리고 분명히 나중에는 또 야 그럼 니네 그거 팔아서 얼마나 돈을 벌어? 라고 계산을 했을 때 사실은 주가에 대한 괴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면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2030년 50살이네. 와, 그거밖에 안 돼요? 더 되는 것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비즈 전략부 김민진 차장님, 독립리서치법인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년이면은 야, 반백살이네, 반백살. 2030년. 저도 전 그때 시작이네요. 2030년. 어떻게 뭐 예스. 아니 이번 주에 그 메타 이런 것도 실적 있지 않아요? 그거 저는 약간 스냅 보고 불안한 게 그래도 다 빠 어제 메타 7% 금요일에 메타 7% 빠졌고 구글 5% 빠졌고 아 핀터레스트가 13%인가 빠졌고 다 작살내기. 사실 이게 애플 탓을 하긴 좀 뭐하지만 이제 애플이 우리 거 애드아이즈 이용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지금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고 이제 거기다가 성장주 이제 디스카운트 하고 이런 게 뭐 시작될 수도 있어 보여요. 이번 어닝 시즌에 실적이
아, 웬만큼 좀 잘 나와줘야. 잘 나와줘야. 충격을 좀 피할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성장주 반반이거든요. 반반? 왜 반반이라고 생각하냐면 네. 금리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달 말부터 성장주가 반등,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이제 올해 성장주가 반등하기 시작한 게 시장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시장 금리가 3.4%에서 2.8%까지 뚝뚝뚝뚝 떨어지면 성장주가 바닥에서 팍팍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 타이밍이고 물론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뭐 그래 금리 올라서 성장주 박살났는데 금리 다시 떨어지면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실적이 또 받침이 안 돼주면 실적 받침이 좀 그때는 중요한... 실적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금리만 가지고 플레이했는데 이번에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스냅 때문에. 네. 아 스냅 진짜 이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으니까 빠질 때 오를 때 너무 무서워요. 39%는 한번 그 다른 경제 방송에서 그때 차장님 그때 뵀을 때 네. 그때 저희가 그 미국 주식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새벽 6시에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미국의 그런 페니스톡 그 조그만 것들 하루에 막 300% 가는 것들 그거 막 얘기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 미국은 진짜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서 무섭습니다. 자 그럼 숙제남 시간 많이 지났네요. 저 거부터 빨리 빠르게 잠깐만 해볼게요. 만평 중에서 역시나 FOMC 기다리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애들이죠. 이게 연준 게임이라는 건데 매파 비둘기파 반반 하루 다르고 하루 다르다.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돌려서 그냥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루하루 계속 그냥 바뀐다는 랜덤 박스, 랜덤 워크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저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요? 저 매가 한 다섯 개고 비둘기가 한 두 개고 중립이 하나 정도 막 지금 이런 상황 아닌가? 저 너무 공정한데? 저런 아니, 저 그 매 뒤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아, 그 돌리다가 전에 그거처럼 딱 쳐버리는 몰카. 꿀잼 몰카. 분명히 매인데. 분명히 매 아닐까요? 이번에 비둘기가 나오면 좀 폭등한다고 봅니다. 파월이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못 올리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비레크먼도 사실 인플레이션 꺾였다. 그래서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 인플레이션 꺾였고 경기 침체도 무조건 온다. 그 얘기. 지금 연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순간 전 반등이 나온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인정하는 순간 금리 못 올리거든요. 그건 정신병자야. 경기 침체인데 우리 금리 올릴 거야 하는 거는 아예 그 연준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거라서 그렇죠. 그 경기 침체를 인정해서 아 우리가 경기를 좀 살리겠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이번에 없다라고 봅니다. 높지 않겠죠. 75bp 올리면서 그렇죠. 75bp 올리면서 경기 침체 왔어요. 그러면 약간 정신병자지. 이게 다중이지. 75bp가 진짜 그리고 말이 75bp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응돼 있어서 그렇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5bp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시장 참여를 다 죽일라 그랬을걸요. 연준은 1년 전에 막 얘기하다가 아 연준이 내년 쯤에는 요맘때쯤에 한 100bp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저 미진놈이 그냥 욕 엄청 했을 거예요. 엄청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막 100bp 얘기 나오고 적응됐으니까 막 그러고 그러는 건데 매파적인 이야기 분명히 할 겁니다. 매파적인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장님 카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고용 지표 보면서 침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신한금융 투자의 이제 오늘 전략 자료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너무 궁금하다. 이거. 지금 감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고용이 막 30만, 40만씩 되고 있는데 감원을 한다고 신고용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고용은 이상한데 고용 데이터 나오고 나서 제가 계속 드렸었던 말씀이 연준이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고용은 후행 데이터인데 이거 언제 꺾일지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4주 평균으로 했을 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 됐던 간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나 뭐 소기업들 감원 인력 감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인데 실제로
지지난주였나요? 애플이 감원 이야기 나오고 시작하죠.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용 데이터만 놓고 보면 경기 침체일 리가 없습니다. 완전 실업률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4%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고용이라고 했었는데 네. 3.6% 가고 있으니까 뭐 완전한 그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 페드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샴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샴 룰? 이게 고용을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는 이제 그 방식인데 네. 3개월 실업률이 3개월 동안 이 아 죄송합니다. 실업률 3개월 이동 평균선이 12개월 저점. 고용의 12개월 저점을 0.5% 포인트 이상 상회했을 경우에 경기 침체로 판단한다. 실제로 과거에 다 그랬거든요. 1960년대부터 요거 보시면 이거 어려 너무 말로는 어려워서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3개월 평균 실업률이 3개월 실업률이 올라가면 침체잖아요. 그렇죠. 저점에서 3개월 평균 실업률이 0.5% 포인트 올라가면 이 회색선이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오는. 이렇게 0.5% 올라갈 때마다 경기 침체가 왔고 여기서도 0.5%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왔고 다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실업률 3개월 이평선이 0.5% 포인트 올라가면 바닥에서 0.5% 포인트 올라오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닥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닌데 0.5% 오면 올라가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건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0.5%가 오르나서 더 급등했잖아요.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네. 앞으로 전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100% 다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기는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보면 우리가 신규 고용을 발표하고 두 번 세 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이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 신규 실업 그 비농업 신규 고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ADP. 네. 근데 그게 확정치가 아니에요. 바꿔요. 다음 달에는 전달 거 개정하고 그 다음 달에는 전전달 거까지 바꿉니다. 그런데 이 개정 데이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크게 변해. 그래서 그달 나온 거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고용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률. 네. 고용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의 수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용률. 실업률이랑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정확해. 실업률이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고용률이 사실 침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제 고용률이 경기 침체 직전 6개월간 평균 0.5% 정도 상승했는데 침체 이전에 평균적으로. 근데 침체에 들어가고 나면 1.9% 급락을 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침체가 오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이 움직이는데 침체가 오다 가면 이게 확 변하면서 침체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침체가 오면 이게 크게 변하는 후행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업률은 침체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도구지만 네.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은 없다. 근데 연준은 이거 가지고 실업률 가지고 아 우리는 침체가 안 오고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 현상 평가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침체가 오자마자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어떻게 크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양호한 고용 지표가 네. 미래 경기를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계속 이거 가지고 경기 좋아요, 침체 안 와요 이러고 네네.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체에 들어설 경우 직전 6개월보다 고용 상황 악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 그 연준에서는 그 급속하게 변한 그 실업률 네. 이런 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보면 고용 관련 서베이들은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라고 했잖아요. 서베이 지표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 데이터라고. 뭐 ISM 이제 PMI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가서 막 물어보고 네. 설문조사하는 거죠.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ISM 지금 고용 지수가요 47.3입니다. 2개월 연속 50 밑에 기준선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되게 어려운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연준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실업률이 네. 만약에 공성률이 이제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공성률을 낮추려고 하는 그 비어 있는 일자리. 아, 공성률. 공성률을 낮추려고 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샤워실의 바보라고 알죠? 샤워실의 바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공성률이 확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수요고 여기는 공급인데 네. 이게 갑자기 확 줄면서 공급 자체도 실업률이 확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진짜 중요한 건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실업률이 얼마나 급하게 만약에 진짜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 실업률은 지금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침체 신호. 침체 신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애플이랑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래서 신한금융 투자에서는 당분간은 조금은 시장이 쉬어갈 수 있다. 아까 우리 실적도 조금 네.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면은 한 정리를 하자면 고용 시장이 앞으로 차장님의 뷰는 네. 고용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높게 보고. 연준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공성률, 기업의 이제 그러니까 일을 빈자리, 사람을 채워야 되는 그 공성률을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금리를 올려서. 근데 그게 정말 계산대로 막 1 더하기 1 막 이렇게 계산대로 해서 공성률만 쫙 낮출 수 있으면 연준이 진짜 잘한 건데. 근데 그게 임계점을 넘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약을 딱 적정량만 써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과해가지고 부작용 나타난다. 애기들 약 먹여 봤죠? 3.5cc 먹이라고 하는데 3.5cc가 타기도 힘들고 병에 남아 있거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개그 안 치니까 완전 전문가 같음. 전문가 필 난다. 딱 이렇게. 개그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이런 댓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재밌었다. 이게 더 좋은데. 전문가 같은 걸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오늘 좀 재미없었던 거 사과드립니다. 네. 왜 자꾸 예능에 그렇게 욕심을 내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 MTS 요거 쓰시고 그다음에 별 5개 남겨주시고 리뷰에는 제 이름 써주시면 24일에 명민준 하나 올라왔더라. 건당 500원. 해서 저희가 합계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반 가져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MTS 많이 다운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보기는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에도 저희가 컨텐츠가 칭찬해줘도 난리. 저희 컨텐츠가 올라가니까 다시 보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이 아니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